묘소일 양치를 했다. 너무 내 입속이 상쾌했다. 나는 양치 대장이다. 대장이야? 양치 대장인데 너 오늘 양치 안 했잖아 지금. 그럼 양치하러 가자. 아니야. 양치해야지. 응. 사용할 수 있는 거. 맞아. 그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. 아 세게 지워. 세게 지워서 다녀. 혜리야 체험 이거 하는 거 봐요. 나한테 언니랑 다녀. 여름 옷을 입고 수영복, 가을 옷을 입고. 혜리야, 이따가 또 혜리가 원하는 거 좀 시켜볼 거야? 언제 오셨어요? 저 멀리서 모여가지고. 어떻게 멀리서 저희가 보여요? 빛이 나가지고. 로봇이 곧 움직입니다. 로봇을 만지거나 장난을 치지 마세요.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. 엄청 맛있게 잘 드시네요. 아, 흑부 좋아. 흑부 알았어. 혜리가 안쪽으로 들어왔다, 혜리가? 근데 저거 먹고 싶다. 어떤 거? 스파게티. 스파게티 엄마 사올까? 응. 이거 먹어봐. 응. 나 좋아하는 거 있어. 너무 맛있어. 자, 멸치가 있고 일단 간이 있어야 되잖아. 간 스푼 쪼르르 이렇게 바르고 나 여기 위에 뭐 얹을 거야. 오, 그런 말을 알아? 엄마, 아빠 결혼 기념에 한마디. 축하해.
해줘서 고마워. 와, 설마했다 진짜. 세리야, 이게 뭔 줄 알아? 열대과일. 이름이 뭔 줄 알아? 리치야, 리치. 리치. 엄마 리치 먹고 리치 될 거야. 리치 먹고. 어떤 과일이야? 사과? 아니 잠깐. 아니. 제발 크리스마스 때 먼저 그 선물 핸드폰으로 주세요. 거기 전자기기는 없어. 거기 세 개에는 거기는 네덜란드 사시거든 할아버지가. 거기는 전자기 애들한테 전자기기 위험해서 전자기기를 안 만들어. 그러면 전자기기잖아. 그러면 아버지 그 인형 주세요. 아 피규어 주세요. 어? 피규어. 피규어? 아 그건 괜찮겠다. 무슨 피규어? 멍멍이 피규어. 아 그래? 안녕히 계세요. 언니 여기 갖고 왔어. 지금 보낼게요. 큐!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. 제가 갖고 싶은 거는 스틱하고요.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님이 편지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선물 핸드폰으로. 그 편지 아무나 안 써줘. 너무 큰 선물 받았다. 작은 걸 해야지. 그렇게 큰 선물 하면 산타 할아버지 안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? 여태까지 내가 맨날 편지를 받았었어. 진짜로? 응. 너 엄마 본 적 없어? 편지 했어. 그래?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읽어줬잖아. 그래? 너 엄마 기억이 없어. 원래 어른들한테 기억은 딱 없애게 만든다고 하더라. 애들한테는 기억이 남아있구나. 여기 안에서 가자. 오, 그러네.